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온다니까. 전화통화도 걸어다니면서 하고. 안 무거울까? 작은 게 나오겠지. 아, 컴퓨터도 막 들고 다닐 거야. 거기서 편지도 쓰고 라디오도 보고. 어메, 라디오를 본다고? 보겠지. 미랜데 그걸로 사업하면 대박인데. 소사 쓰십니다. 왜? 미래엔 물도 사 먹는다고 하고 그러지 그러냐? 야, 얘가 미래에는 어? 전화기로 막 사진도 찍고 텔레비도 보고 그런데나 전화. 에서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. 훗날 시간 너머로 현재를 돌아봤을 때 거기엔 사랑하는 친구 추마, 수지, 지인이, 장미, 복희 그리고 남이가 있겠죠. 그런데 저희 멤버가 이름이 없어서 어쩌죠? 중환 오빠가 만들어주신다면 평생 저희 우정 변치 않을게요. 꼭 부탁드려요. 아, 네, 서고 보면 S-U-N-N-Y 써니가 어떨까요?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들을 보내는 소녀들에게 신청곡 띄워드립니다. 조덕배가 노래하는 꿈에. 꽤 오랫동안 엄마 집사람으로만 살았거든. 인간 임남이 아득한 기억 저편이었는데 나도 역사가 있는 적어도 내 인생은 주인공이더라고. 나는